자. 와! 한림 예고 합격을 축하합니다! 자, 2023년. 이번에 몇 기로 입학이죠? 16기입니다. 아, 16기입니다. 자, 2023년 편입. 14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양쪽에 한림연예예술고등학교 실용무용과 신입학, 편입학 합격한 학생들입니다. 와! 자, 오늘은 한림예고 실용무용과 합격 꿀팁! 꿀팁! 네, 꿀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제일 궁금한 우리 한림예고 신입학을 준비를 했던 학생을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6살 전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학생은 뭘로 합격을 했나요? 자, 저희 네온댄스 학원 입시반 학생들은 작품을 본인이 스스로 준비를 했어요. 스스로 창작을 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케이스인데, 어떻게 본인 스스로 준비를 하게 되었나요? 그냥 제가 짠 게 더 나아요. 왜죠? 아무리 쌤이 토마스 칠해도 멋질 것 같으니까 주세요. 자, 이번에는 우리 편입으로 입학한 친구를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잡고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8살 여자클럽 유빈입니다. 자, 우리 유빈 학생은 편입으로 시험을 치게 됐는데, 어떻게 편입 시험을 치게 됐죠? 일반고에 다니다가 실용무용과에 들어가고 싶어서 크럼프라는 장르로 제가 직접 안무를 짜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림예고 편입을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다가 편입을 하게 됐죠? 너무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갑작스럽게 마음의 감동이 찾아와서 이 학교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서 그때부터 짧지만 강력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유빈 학생은 입시반을 언제부터 다녔죠? 저는 지금 2023년이니까 2022년 2월부터 다니게 되었습니다. 고1 때부터 춤을 시작을 했네요? 네. 그러면 왜 예고를 신입학으로 준비를 하지 않았죠? 부모님 설득이 늦어서 너무 늦어버린 바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편입학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편입 생각이 있었나요? 아니요. 어쩌다가 생각이 들었죠? 춤을 이제 추다가 그 편입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했었는데 신입학을 놓친 상태에서 근데 이런 길이 있다라는 걸 듣고 나서 아!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빠르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길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죠? 저희 학원 윤상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학원 입시반 실장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신입학으로 입학을 하는 방법과 편입학으로 입학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둘 다 들어가기 어려운데, 신입학은 몇 명 뽑았죠? 78명입니다. 편입은 몇 명 뽑았죠? 2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78명과 한 명을 뽑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자, 둘 다 쉽지 않아요. 여기 그때 학생들 몇 명이나 보러 왔습니까? 800명? 네. 78명 뽑는데 8,900명 정도 학생들이 시험 보러 왔고요. 편입학 몇 명 보러 왔죠? 20명 정도밖에. 네. 경쟁률은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그런 경쟁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합격을 해서 이제 합격하는 방법, 한림예고 실용무용과 합격하려면 이렇게 해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나이가 있는 우리 18살 김유빈 양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 본인이 왜 합격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일단 캐릭터성이 조금 강한 작품으로 들고 왔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게 만들어서 합격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캐릭터가 있었다. 네. 그러면 그 캐릭터는 어떻게 만들게 됐죠? 이제 크라프라는 장르가 또 여자가 하기 힘들고 독특하기도 한 장르이긴 한데, 이제 그런 장르를 선택했다고 해서 좀 못하게 되면 완전 아웃되버리니까, 그 안에서 제가 트릭을 세 가지나 좀 다양하게 넣어서 안무를 짜서 캐릭터성 있게 좀 짜봤습니다. 합격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저는 편입학 준비를 엄청나게 길게 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한 게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합격의 꿀팁이 연습이다. 네. 연습을 그러면 얼마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저는 아플 때도 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할 때는, 그래서 진짜 자기가 원한다면은 그냥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있을까요? 합격을 하려면 이렇게 나는 이래서 합격한 것 같다, 또 있나요? 피지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춤추려면은 평소에 춤과 운동을 같이 항상 루틴으로 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춤도 움직임이고 운동도 움직임인데 왜 이 두 개를 다 해야 될까요? 춤을 추기 위해서 쓰는 근육들이 있는데, 이게 춤만 춘다고 저는 근육이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근육을 좀 더 키우려면은 그에 맞는 운동을 좀 따라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춤과 운동은 조금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학원 입시반이 피지컬 트레이닝이 따로 있는데 그게 장르별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이 도움이 되었나요? 아, 진짜 너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혼자서는 알 수 없었던 그런 운동 방법을 이제 수업 시간에 철저히 트레이닝을 열심히 해서 연습을 또 열심히 하고 본인 스스로 작품을 짜서 시험을 본 케이스입니다. 또 있나요? 나는 이래서 합격한 것 같다. 저는 이게 가장 베스트였죠. 지금 말했던 세 가지? 네. 캐릭터, 연습, 피지컬. 네. 세 가지?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번 일단 드시고요. 신입학을 하게 된 전소희 양, 2023년도 78명 뽑는 자리에 브레이킹이라는 장르, 여잔데, 삐걸. 이번에는 또 브레이킹으로 시험 본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간에는 별로 없었는데. 근데도 그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했습니다. 자, 왜 나는 한림예고 실용무용과에 합격을 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자신만만한 나의 마음,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거예요? 저는 일단 이거 안 들어가면 고등학교 못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많이 연습을 했습니다. 왜죠? 성적이 너무 낮아가지고 자, 여기서 연결된 거, 연습을 그래서 더 많이 했다. 자, 합격 꿀팁, 나는 이래서 합격했다. 일단은 아무래도 연습인 것 같습니다. 연습, 그렇죠. 아무리 아프거나 아무리 놀고 싶어도 이거 끝나면 놀면 되니까 다 끝내고 많이 놀았어요? 네. 시험 끝나고? 좀 놀았어요. 얼마나 놀았어요? 아, 그래도 그렇게 많이 안 놀았어요. 시험이 끝나도 연습을 계속 했나요?
얼마나 있나요? 뭔가 시험 끝나니까 좀 바빠지더라고요. 어떻게 바빠졌죠? 합격을 하게 된 이유가 나는 이거 같다. 난 이래서 한림유가 합격한 것 같다. 자, 여기 우리 신입학을 준비한 학생은 언제 학원에 들어왔죠? 저도 유빈 언니랑 비슷했는데 작년. 소희 학생은 예고 생각이 있었나요? 딱히 없었어요. 딱히 없었죠. 어쩌다가 생각이 들었죠? 그냥 3학년 되보니까 이제 고등학교 어디 갈지 하다가 이만하게 된 거 예고 한번 해보자 해서 그냥 봤어요. 그렇게 말하면 그냥 한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원래는 이렇게 따라지면 일반고 가야지 했는데 제 성적을 보고 그때 딱 정신 차렸어요. 정신 차렸어요? 오케이. 자, 소희 학생도 작품을 스스로 준비를 했어요. 작품을 선생님한테 안 받고. 작품을 어떻게 준비했죠? 일단은 제가 원하는 노래 일단은 짜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한테 피드백도 듣고 좀 시장에 가면서 만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본인 작품의 만족도는 어떻게 됩니까? 10까지 있다 치면 6. 6. 본인의 작품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작품 해설이 되나요? 약간 닌자 같은 느낌? 닌자를 왜 선택했죠? 제가 한일이어가지고 약간 엄마가 일본인인데 일본 닌자가 아무래도 일본에서 왔다 보니까 같이 엄마의 고향의 뜻을 받아 좀 해봤습니다. 어머니 고향이 어디입니까? 도쿄입니다. 자, 우리 현입학 친구, 여기 신입학 친구 입학을 하고 나서도 연습을 지금도 굉장히 많이 하고 왔어요. 어제 뭐 했죠? 한림이가 전기 보내러 왔습니다. 오늘 뭐 하고 왔죠? 배틀하고 왔습니다. 배틀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림예고 합격 꿀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서 양쪽 학생들한테 나온 동일한 게 하나 있어요. 연습. 연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연습을 어떻게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입학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혼자서는 사실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보통은 여러분들 입시 학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작품 얘기를 가장 먼저 할 거예요. 시험은 작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작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도 작품을 주는 경우가 있지만 창작을 이렇게 스스로 해가지고 합격을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사례를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있는 두 학생들은 스스로 창작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시반 수업에는 이제 안무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학생들이 스스로 안무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입학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네. 네. 수업 시간에 작품을 짜라고 하면은 어려웠을 텐데 어떻게 했나요? 일단은 최대한 제가 아는 거 위주로 좀 했는데 잘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 수업이 어떻게 도움이 됐죠? 음악에 맞게 안무를 해야 하는 거를 중요하다고 배워서
학생의 기술능력에 잘 맞아서 짜였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한림예고 실용무용과 같은 경우에는 학력인정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성적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실용무용과를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이제 뭐 다른 학교들이 있거든요. 서울공연예술학교라든지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들이 있는데 한림예고를 이제 보통 성적 때문에 선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적이 꼴찌입니다. 성적이 5, 6등급 정도? 성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